멜트씨? 예? 뭐야? 합성해서 나왔어요. 와 대박이네. 부럽다. 나는 시골에 얻어 타고 있는데. 야 얘들아 나도 이거 뽑자. 뽑아서 파츠 박아야겠다. 멜트 새로 얻었어요. 뽑아봐. 내가 거 아니야? 어? 뽑아봐. 뭐야? 어 뭐야? 갑자기 떠버리노. 와 깜짝 놀라. 야 나 이거 합성할 뻔했어 순간. 대박이다. 그렇게 한번 뽑히더니 뽑히네. 현재도 뽑나? 와, 씨야! 와, 스틱네이까지 클리어. 스틱네이도 그렇게 안 뽑히다, 이제 뽑히네. 아, 다 뽑았다. 유하! 역시 한번 락이 풀리니까 바로 다 뽑아버렸지. 자, 이렇게 해서 테카니 계정에 드디어 황금기사 X랑 스틱네이 X까지 다 뽑았습니다. 아, 파츠 뭐 하지? 7 정도만 있을까, 일단. 7자리가 많거든? 7자리 정도는 내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7자리로 세팅합시다 했는데 7 올 7로 일단 올 7로 한번 시승. 일단 왜 이렇게 날라가냐? 와, 이 뭐야? 이 멘트맵 아니야? 그냥 메리트맵 아니에요? 메리트시는 잘하잖아요. 우와! 이거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. 늦었거든요 지금 약간. 그렇기 때문에 아우 야야 약간 늦었거든요. 늦었기 때문에 어떻게 타야 되냐면 오늘 좀 끌다가 아웃에서 인으로 가다가 아웃으로 그럼 아 근데 핸들 좀 바꿀까? 3자리로 너무 뭐라 해야 되지? 약간 너무 조금 팍팍 꺾인다 해야 되나? 뭐고? 우리 팀 많어! 아야 핸들 바꿀까? 핸들이 너무 높으니까 핸들은 내가 봤을 때 한
일단 1자리 그런 게 나은 것 같아. 뭔가 너무 꺾이네. 근데 이거에 또 적응감이 좋을 것 같아. 이거 적응감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. 드래프트! 에이, 잘 가고. 여기 막으려다 죽었지. 파킹? 와, 네. 핸들은 약간 취향이긴 하지. 핸들은 좀 취향이긴 하는데. 여러분들 이거 신기록 한번 찍어볼게요. 6.67이 내 기록인데 탑10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싹 가능합니다. 아, 토끼! 빨랐는데, 아. 아깝네. 개비 아쉽고. 덤벼라 둥둥 덤벼라 둥둥 못 따라오지? 못 따라오지? 떨어져 가면 통통이 타 정통 이탁수